능력 대신 인연이 먼저인 세상. 윤석열 정부가 구시대적 연고주의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용산 대통령실, 이른바 용궁으로 가는 세 가지 지름길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첫째, 대통령의 일가 친인척일 것. 둘째, 대통령의 측근 진일 것. 셋째, 윤핵관이 추천한 자일 것. 최근 논란을 빚은 극우 유튜버 누나의 행정관 채용도 여당 대표가 7급으로 추천했지만 안타깝게 9급이 됐다는 지인의 아들도 애가 아니었습니다. 과연 대통령실은 어떤 인사 채용 기준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늘상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는데 그 말은 실상 지인만 보고 가겠다는 것이었습니까? 더 큰 문제는 사적 채용이라는 국민 비판에도 아랑곳하는 윤석열 정부의 적반하장식 태도입니다. 전임 정권도 그랬다. 법적으로 문제없다.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런 인식과 태도가 오히려 국민 분노를 더 크게 한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없는 프레임을 일부러 만들고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윤석열 정부의 사적 채용입니다. 전임 정부를 탓하고 법 운운하기 전에 부디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국민의 눈높이부터 헤아리기 바랍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헌절 메시지로 5월 정신을 언급했습니다. 광주의 5월 정신으로 회복한 자유민주주의라는 보편적 가치가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추락하는 지지율을 의식한 정략적 발언이 아니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헌법 제1조 1항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가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련의 인사 참사와 비선 농단에 대해 더 늦기 전에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에 나서야 합니다. 즉시 인사 라인에 책임을 묻고 비선과 밀실로 얼룩진 현행 인사 시스템도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5월 정신 메시지가 공허해지지 않도록 7월에는 변화와 행동으로 반성으로 보여주기 바랍니다.